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면서 푸른 신호등이면 좋죠. 건강도 푸른 신호등, 자식 문제도 푸른 신호등. 화초를 키우는데도 항상 푸른 신호등은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외치는 말은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건강과 얘기에도 이렇게 보면은 뭐 어디서 저 약 장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 톤이 나오네요. 건강관계로. 아니, 저도 왈캐리 하나를 잘 몰라요. 배우고 싶어요. 근데,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비싸다는 말이 이 물건이 그 가치가 있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걸 구매할 때 돈이, 10단위, 20단위 넘어가면, 우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다 그거 한 그건 줄 알고 편한 말로 혹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예, 가위질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분촉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분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안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주시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가격을 이제 저는 이걸 제가 가지고 싶어 했었으니까요. 집에 하나 또 대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아깝지만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분들은 조금 이렇게 부담이 없는 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쪽에 뿌리가 아닌데 이 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잘라 줄게요. 네, 이렇게 돼서 상처가 나고 의미가 없어져서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심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심지는 못합니다 했더니 그래도 해그린님이 해주세요 해서 예, 이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분주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뚝 떨어지는 건 이제 뿌리죠. 그죠? 뿌리. 근데 이제 이게 맨 앞에 전진촉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 식물은 잘 크면 아 내가 잘 키웠어요. 못 크잖아요? 판매자 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면 내 탓, 못하면 조상 탓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심폴이나 이런데 이렇게 이 올라온 가격들을 보시면 예, 굉장해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 전문가가 아니면서 그렇나 싶어서 이제 충분히 뭐 나름 전문가에게 사사를 했지만요. 요거는 꽃대예요. 꽃대. 꽃대하고 이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항상 촉은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만 잘라 볼게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심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이거 잘라야지. 자, 5cm 더 짧게도 자르고요. 카틀레아나 덴드로비움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뿌리가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심을 때 뚜두둑 불러져서 그렇게 상처 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 정도에서 이렇게 심어 볼게요. 이렇게. 근데 저는 제가 가위질은 한 건 아니고요.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세요. 예, 네,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예, 네, 예. 네. 요거를 한번 빼볼까요, 여러분? 저도 조심스러워요. 어머야! 뚝 소리가 나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뒤에서 이렇게 촉이 나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 예, 예. 요렇게. 네네네. 이렇게 분주가 되어 있어요. 근데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요거는 이미 보세요. 이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자라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떼보니까 네, 옆으로 앞으로 전진이죠. 그죠? 네네네네. 그리고 이 아이가 분주가 그렇게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돼. 이제 그 말씀은 해주시더라고요. 대주가 되어서 전진불부가 많아지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예, 뒤에 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자극을 주어서 보시겠어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하나가. 여기서 잘랐죠. 그래서 이 한 벌브에서 두 개가 나오면서 잘랐고 아구야 미치겠다.
이 새로 나온 벌브를 제가 잘라 먹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카메라를 켤까 말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그 밑에서 나든가 여기에서 나오니까 관계는 없거든요. 네네. 네, 보세요. 이제 요 수태들이 좋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요거를 수태를 다 떼지 않고, 요렇게 다시 심어주는 게 최고의, 안전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뭐, 정말로 이제 그렇게 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다시 가리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에 붙어 있었던 자리잖아요, 이 아이가. 예. 이 옆으로. 더 이상 번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분에 딱 끼어 있었던 아이고요. 요렇게, 가위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요 아이는 한번 보시겠어요? 거의, 여기에서 거의 나이 좀 자체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요거 하나, 요거 하나는 되게 이제 또뭐한 3년 이상을 길러야 요 뒤쪽에서 보세요. 맨 뒤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뭐, 벌브가 지금 5개가 되었어요. 근데, 뒤쪽, 둘, 넷, 6개인데도 작지요. 예, 그러면 요 아이가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년 이상은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대로 같이 해줄 거냐, 아니면 분주를 해줄 거냐의 문제인데, 이왕 이래 된거 분주를 해주면 이 아이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처음으로 이 분주를 이렇게 이런 제품을 해 보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거는 이 촉이 여기가 지금 제가 여기만 봤었거든요. 촉을 그러니까 전진벌브가 이쪽으로 잘라주니까 때. 네. 또 왕성해진 거예요. 이 아이는 왈케리아나 세룰레아입니다. 세룰레아, 예, 세룰레아 이러면 기본적인 색상이 이제 분홍색인 거예요. 세룰레아가,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요거는 나눔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양을 소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이제 뭐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게 방송을 했는데 저도 그거 하나 갖고 싶어요 하면 나눔하는 형태니까요. 요 뿌리들은 새로 나오고요. 요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심어 볼게요. 요 아이들을 따로 분리하니까 더커 보여요. 우와. 이게 조그만한 새촉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도 보통 15만 원 이렇게 성촉이면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수태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 수태가 원래 있었던 이거를 맨해델이나 이런 데 담그지 않으면 원래 있었던 아이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조금만 넣을게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제 분갈이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호접인데도 그거 다 떼내지 마시고요. 근데 이왕 하는 거 이거 다 하고 하는 게 깨끗하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원래 있던 상태를 이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러면서 다 떼지 마세요. 하나의 요령입니다. 라고 하시다. 각자의 터득하신 요령, 생각들이 많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태가 좋아 보여서 조금만 요거를 요렇게 여기다 넣어 줄게요. 예. 촉촉하고, 예. 요 상태. 요렇게 해서 넣어 주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요거를 쓸게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통화를 하다가, 해그루님 수태는 왜 그리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저요? 언니, 이거는 에이펀데요? 이랬더니, 나는 수태를 해그린님한테 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내가 가서 샀더니 안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거 등급이 안 적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나눔이나 이런 데서 쓰는 걸 건데요? 라고 설명을 드리니, 맞아요. 라면서 속이 상해요. 이런 걸. 아니, 걔들 또 몇년 살아요. 지금 수태 없는데 그거라도 쓰세요. 이랬더니, 해그린님, 해그린님 거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하나 다 사세요, 인터넷에서. 했더니 내가 그걸 언제 써요, 언제 다 써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문제들. 근데, 일단은 저는, 이거는, A4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써, 어쩌다가 보면은, 어떻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 구독자님들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니 그거 어떻게 보셨어? 이러면, 내가, 언니 이거 내가 키우던 건데, 이거는 나눔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 알아요, 이러면서, 내가 해그리님 집에 있는 거딱 보고 시켰지. 내눈 좋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할말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고, 재미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분을 보내기는 하는데, 이 토분이 안 깨질지 최선을 다해서 실장님께 부탁해서 한번 쏴볼게요. 예. 그래서 이 토분이 약간 높아요. 그러면 이거에 심은 그거에 대한 수태에 관한 양의 물을 주셔야 되는데, 잘 키우실지. 그 가격이 몸값이 있는 애들, 보내면서 잘못 키울까 봐. 저도 잘 키우는 건 아닌데요. 일단 살아는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생존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한번 공유해 봅니다. 대품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예, 네, 대품도 좋은데, 우위로 계속 나가면서 앞에서만 이렇게 꽃을 피고 꽃이 안 피었던 아이는 뒤에 촉도는 어느 정도 의미를 못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뒤에 아이들을 이렇게 자극을 해서 촉을 틔우는 것도 예, 괜찮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수태는 넣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태를 얼마에 넣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수태를 넣었을 때 이제 내가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수태파인데요. 요 정도 심어 보았습니다. 근데 분이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분갈이를 할 때는 조금 더, 예, 촉이 튀어서, 예, 뒤로 조금 더 이렇게 당겼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자극을 주지 않는 요 선에서,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세룰레아이고요. 이 꽃이 있으면 삽입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그러시죠? 아이고, 해그리님 그래놓고 안 하면서.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아, 그래, 이쁘구나. 내게 피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쁜데 다음에 손질하는 거는, 막 이렇게, 이 꽃은 이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볼 때, 아, 이 꽃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나오니까 혼자 실망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꾀를 부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 어떠세요, 여러분? 요또 우리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벌브를 한번 벌브 재봐요. 이 벌브가 동글동글한 게 있고요. 약간 길쭉한 게 있고요. 그래요. 보세요. 이 아이는 벌브 길이가 그냥 이 뿌리에서 제가 대충 재보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지만 가늠하시라고. 7cm. 네. 여기가 7cm.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한 3cm 될까요? 근데 길이만요. 그냥 한번 재보는 거예요, 감각으로. 근데 요거는 3cm인데, 둥글둥글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집에 있는 제 알캐리 하나도 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아직 꽃은 못 봤는데, 그래서 요 아이는 꽃대가 있었고요. 맨 앞에 전진촉이고. 그래서 이 벌브도 그렇지만 입장도 제법 길어요, 이 아이는. 네, 13cm. 웬만한 뭐 호접 못지 않아요.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V였습니다. 한 송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러진 아이가. 그래도 우리가 꽃이라도 봐야 인사하고. 그러면 우리 암호를 정할까요? 노란 거 피기 시작해요. 노란 거. 암호를 정할까요? 해그린이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이러면 안 끝나고 조금 더 있다 그린 나이트 이러면 끝나는 걸로 할까요? 예, 노란 아이예요. 이 아이들은 예, 요거는 이제 포카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요 미니 핑크인데 요거 도리티넵시스 요거 꽃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꽃대 없는 아이들은 둘
4개 있어요. 4개. 4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져가시면 가져가고 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혼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떻게 될까? 나갈까? 내 거가 남을까? 이런 그런 맛도 있어요. 네네네네. 네네네. 해그린 TV였습니다. 그린라이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